포항시 호동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입니다. 지난 2월부터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주변 오천읍과 제철동 주민들은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다이옥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연소가스가 배출되는 굴뚝에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을 자동 측정하지만 다이옥신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굴뚝 높이가 낮아 대기 순환이 잘 되지 않는 날에는 연소가스가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퍼져 주변 아파트와 학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. 처음부터 그 굴뚝 높이가 79m였습니다. 79m였는데 34m로 변경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입지 선정했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주민들은 악취는 물론 연간 2.6톤 정도 배출되는 먼지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. 포항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측정한 다이옥신 농도가 0.007나노그램으로 법정 기준 0.1나노그램보다 훨씬 낮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 다이옥신을 주민과 함께 측정하고 주민이 원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. 지금부터라도 공개적이고 개방화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하겠고 이제는 모든 측정이나 모든 문제를 주민과 함께 측정하고 검사토록 하겠습니다. 또 다이옥신 상시 자동 포집기도 굴뚝에 설치하고 송풍 압력도 높여 연소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TBC 이종웅입니다.